별명이 있대요. 김 스치면 인연이라고 해서 스치기만 해도 바로바로 인연을 맺는다고 하셔가지고. 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되게 수많은 절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번 스치고 싶다. 아, BTS의 BC처럼 인싸 같은 분들은 대체적으로 한 번 만나면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좀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그분들이 그만큼 노력을 하세요. 오, BTS. 맞습니다. 한국이나 세계적인 스타죠. 글로벌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공식 SNS에 집콕 챌린지 영상을 올렸는데요. 아, 뒷모습이 누구죠? TV를 보며 같이 춤을 추는 이 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방탄소년단의 멤버 V. 좀 뭐 한 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뒤에서 찍고 있는 걸 모르고 그냥 자유롭게 노는 것 같아요. 지금. TV 안에 있는 분은 김재동 씨입니까? 포스트 모던 주크박스의 클로저를 따라 부르며 아. 춤추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하. 어우, 느낌 살려서 너무 잘 따라하네요, 어. 진짜. 원곡자가 리트윗도 하셨더라고요. 어, 창법까지 따라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DJ 이름이 집. 아~ 그래서 또 아~ BTS 춤을 3주간. 좀... 어머! 와~ 3주간 매일! 아~ 그럼 BTS 어, 그럼... 춤 한번 살짝만 좀 페이크 러브 한번. 네. 아~ 야, 이거 어떻게.